멋있다. 진하다. 진해요. 제 것도 진한데 한번 맛보실래요? 한번 들. 아니 여기 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아 맛이 달아요. 그게 약간 해산물 느낌이 더 강한데요? 맞아요. 우리 국물 해산물 그 느낌이 더 강하고 오빠 국물은 표보 버섯 느낌이 더 강해요. 어. 나는 해삼이 안 들어가 있지? 거기는 해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네. 어? 왜 작아요? 아니야 해삼이 틀려. 해삼이 달려. 이거 이건 틀리지. 에이. 이게 아. 비싼 해삼. 비싼 거. 이거 절반 먹어서 식감 한번 줄게. 아 예. 해삼. 해삼의 식감을. 다르지? 색깔 일단 다르고. 다르지. 색깔. 그리고 우리 가시 더 많아요. 그런가? 아, 이 국물이 이 해삼에서 나온 맛인가 보다. 우리 해삼 더 맛있다. 아. 우리 해삼 더 맛있어요. 이 해삼은 일반적으로 먹던 해삼. 맞아요. 이 두 분한테 있는 거는 굉장히 쫀득하고 향도 강하고. 그 해삼은 우리가 멍텅구리 해삼이라고. 맞습니다. 비둘기알 들어가. 비둘기알은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 오빠 거는? 어 다르네. 아 좀 더 크네. 우리 비둘기 알나 봐요. 비둘기알 먹어봤어? 알은 못 먹어봤네요. 지금 처음. 막 반짝. 아니 메추리알 맛집 보실래? 아니 메추리알 굳이 봤어. 그러니까 이거 오빠, 한번. 나도 아니 여기 잘랐잖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예 드세요. 괜찮은데. 아예. 어우 유난히 쫄깃쫄깃하냐? 비둘기알이 이렇게 쫄깃쫄깃해? 그러니까 순자 부분이 희한하네요. 비둘기 알이 훨씬 맛있어요. 진짜요? 노른자 부분이 더 진해. 국밥! 되게 있어 보이네요. 불도장 국밥. 와 고급이네요. 아 불도장 국밥. 되게 있어 보여. 아. 이거 해장하면 좋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 불도장은 정통 그 불도장보다는 먹기는 더 편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전통 불도장은 약간 쓴맛도 좀 돌고 근데 이거는 무슨 백반 느낌? 불도장 백반? 막 밑반찬도 막 있고 밥 있고 배추찜도 주고 밥도 주고 면도 주고 그러니까 진짜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가성비도 괜찮고 진짜 손님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접대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불도장을 사줘? 이런 게 그러니까 말린 재료 냄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중간짜리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짜리가 약간 친숙한 맛? 아 맞아요. 그 중간짜리는 먹어보니까 약간 좀 친숙해요. 옆집 오빠 같은 느낌. 이거는 연예인 아이돌 연예인 느낌.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은 아이돌 같은 느낌은 뭔지 연예인 친숙하고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느낌. 그렇구나. 유명 연예인들은 다 힘든 그렇죠.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